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저희 한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년 11월, 12월이 되면 참 많이 분주합니다. 네,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도 해야 돼서 우리 삶이 참 분주해지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모임들도 상당히 많아서요. 또 이렇게 뭐 친구들과의 약속이면 내 컨디션에 따라서 또 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거나를 결정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모임들, 연말 모임들은 되게 이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모임들이 참 많아서 우리 삶이 되게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됩니다. 이 시기 동안 이제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좀 잘 정리하고 또 주변에 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뭐 격려나 인사도 전해야 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나 자신도 좀 잘 다독여야 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총회가 이제 다 지나갔고 이제 1부, 2부, 새가족부까지 총회가 다 지나갔고 이제 몇몇 이제 작은 모임들에서 총회가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해 동안 섬긴 일들을 또 잘 정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리하고 싶지만 정리하지 못하고 내년에 또 맡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래도 잘 정리해야 돼요. 올 한 해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 똑같은 사역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챙겨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 이렇게 한 해 동안 고생했다는 말 참 많이 나누고 그러는 시기가 바로 이 연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해서 이제 모든 임원들이 이제 새로운 임원들을 뽑고 이제 인수인계하고 그러는 절차가 남은 걸로 아는데요. 우리 주변에 임원이나 혹시 섬김이가 있으면 수고했다고 한번 격려의 말 한번 해줄까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아마 좀 챙겨야 될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유다지파들 특별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줘도 될까요? 네, 모르시겠지만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한 해 동안 그런 것들을 또 우리 마음을 또 잘 맞추고 또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돼서 사역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 닫혔다 열렸다 이것을 올해 많이 반복했잖아요. 그 시간들 동안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일들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었고 또 올해는 유다 지파의 내부적으로 참 중요한 한 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열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뜻하지 않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목표나 우리가 목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섬김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분들 중에서 찬양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유다지파를 맡고 있어서 참 제가 실력적으로는 많이 도움을 못 준 것 같아서 또 우리 간사님과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스스로들 잘 성장해 주어서 참 감사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또 예배를 드려 나오면 가장 먼저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안내팀, 예배 지원팀 분들인데요. 사실 코로나가 때문에 예배가 멈췄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유다지파 찬양도 줄였었어요. 그런데 예배 지원팀만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에도 나와서 안내를 했고 주보를 만들었고 주보를 접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네, 지금 개수를 해서 또 넘겨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는 우리 예배 지원팀 친구들한테도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 수고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짜 야심차게 시작한 팀이 하나 있습니다. SNS 팀이요. 아시나요? 그런 팀이 있었다는 걸? 네. 누군지는 밝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안으쓰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인스타에 들어가시면 빨강 하트, 노랑 하트, 파랑 하트, 초록 하트, 보라 하트 이게 누군지 맞추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빨강색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얼마나 야심차게 준비한 거냐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끼리 1년 동안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우리 예상에는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한 6, 7월쯤 되면 되게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이벤트를 하자 했는데 6, 7월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왔어요. 보니까 우리끼리만 되게 신나하는 것 같아서 SNS팀끼리만 너무 신나하는 것 같아서 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아마 피드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 피드에 댓글로 빨강 하트는 누구다, 노랑 하트는 누구다 맞춰주시면 상품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할 때마다 늘 선착순이라고 쓰거든요. 네, 이 의미가 살아나게 이번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두 명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 명 선착순이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두 명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명 다 상품 드렸어요. 선착순의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자, 이번 마지막 올해 연말에 마지막 이벤트일 것 같은데 뭐 12월에 또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마지막 이벤트일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관심 가져주셔서 누구인지 맞추면서 우리 조금 더 SNS로도 또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SNS팀을 위해서 일부러 박수 안 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이분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고마워요. 아, 네. 연말에 이렇게 주변을 챙기다 보면 정작 나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데도 되게 쓸쓸한 연말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자신을 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또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섬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수고한 한 해가 됐었는지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잠깐이라도 그런 시간을 자기 스스로에게 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격려의 말 한마디를 나 자신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제가 다니던 교회는 전교인이 30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미자립교회였고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제 친구들이 이제 중고등부가 없었어요. 저희는 목사님 딸, 장로님 딸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 가족 관계가 아니었는 이제 다른 집안 뭐 이렇게 관계 없는데 어떻게 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세 명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 봉사를 하고 뭐 고등학교 때부터 반을 맡고 이렇게 해서 막 교사를 일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가고 나서 이제 제가 충신대 신학과를 진학을 했거든요. 이제 신학생이 나왔어요. 이제 30명 되는 교회에서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청년 한 명 있는 것도 보기 드문 일인데 그 청년이 신학을 공부한다? 이건 교회로서 되게 큰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그때 이런저런 사역을 섬기고 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왜 내가 수고한 것은 알아주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기회 주셔서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좀 알아주지 어렸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 다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들은 그런 마음들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보이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서게 하셨으니까 서 있는 거지.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지. 이렇게 나 자신의 그러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마음들을 이렇게 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 덮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있지만 이러한 고민들이 가끔 한 번씩 제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이 최근 몇 년 동안 제 삶을 괴롭히는 고민입니다. 특별히 이제 1년이 2년이 지나서 말할 수 있지만 2019년에 대구로 오게 된 것이 뭐 저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대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사역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제가 이해하는 이유도 있고 이해 못할 이유도 있고 왜 그런지도 모르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시도를 했고 도전을 했고 했지만
다 막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토요일 저녁 8시, 9시쯤에 성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를 이제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데 한번 통화해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래서 통화를 마치고 이렇게 이력서를 좀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음날 아침 8시에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아침 8시에 이력서를 넣고 당연히 면접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후 2시 반인가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구로 오시라고. 네, 되게 이렇게 계속 풀리지 않던 일들이 제가 생각하지 않던 대구라는 곳에서 풀리면서 여기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2019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도 이런 이 의문은, 이 고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2019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기도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금요기도회 때 목사님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찬양을 옆에 서서 부르면서 기도를 같이 하고 마지막 기도할 때에는 이제 불을 다 끄고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주로 이쪽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이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또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을 많이 못 외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면 꼭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꼭 기록해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의 의미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원어를 좀 찾아보고 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2, 30분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이해하게 해주셨고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이해되지 않던 많은 일들이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대입해 보면 이렇게 이해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좀 정리해놓고 하면서 기회 되면 이 본문으로 꼭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뭐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참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흔하게 듣는 말이지만 참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게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던 분들,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 이 말씀이 내 앞에 이렇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부담으로 왜 저렇지? 왜 나한테는 은혜가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고린도는 되게 부유하고 즐길 거리가 많은 도시였어요. 올림픽 다음으로 아스미안 경기라는 것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열렸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도시래요. 1만 8천 명, 1만 8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극장도 있었고요.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콘서트홀에서 여러 가지 연주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다문화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역시도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로 들어와 있었겠죠.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로 들어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것이 상당히 꽤 긴 기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이나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삶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했었는데 한 고린도를 떠난 지 한 3년 동안 고린도 사람들과 편지로 또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한 3년쯤 됐을 때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고린도에서 떠나서 한 3년 동안은 편지나 아니면은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오다가 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라는 어떤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는 이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속에서 들었던 그들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신앙적인 권면들, 또 이렇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당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요, 교회 내에서 파벌로 나뉘는 문제들, 아니면 음행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질서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의 성격을 자세히 보면 고린도 교회 모두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일어난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은 A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B라고 생각해서 이 둘 사이의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를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말씀을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이다. 그 복음의 정점인 부활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정점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 속한 15장의 이야기인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고린도 교회에 그런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것,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정점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15장 10절 말씀은 15장 10절 말씀은 이제 네 가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래 문장의 길이대로 제가 구분을 좀 해왔는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죠. 네, 15장 10절을 A, B, B, A로 나눠놓은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한절 한절 이게 15장 10절을 지금 줄별로 문장별로만 구분한 거거든요. 제가 첫 번째 줄 읽어달라고 하면 첫 번째 줄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줄만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 나의 나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다. 자, 세 번째 문장.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또 한 문장. 자,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성경 언어의 특성상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의 이해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A, B, B-A- 이렇게 표현을 해왔는데요. 이건 문법적인 표현이고 A, B, B-A- 이 각 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고 A는 A끼리, A는 A-와 B는 B-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살펴봐야 된다. 살펴본 다음에는요, A, A-에서 나오는 의미 하나, B, B-에 나오는 의미 하나, 이 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네 문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문장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A 부분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A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을 지금의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첫 번째 문장 A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고백을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습이 좀 만족스러워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나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형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A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신의 자아가 너무너무 건강해서 나는 언제나 늘 내 모습에 만족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신앙이 진짜 깊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지 고백하는 사람들은 바로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습관적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아멘하는 그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을 다해서 제 진심을 다해서 이 구절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많은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도 않던 대구에 오게 되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8개월이었거든요 뜻하지 않게 월요 부부가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에 혹은 주일 밤에 서울에 올라가서 하루 잠깐 지내고 아내는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오전 반차 아니면 월요일 출근길을 데려다주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이 현실, 또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또 아내가 이제 꿈꾸고 있던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신 소명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다니고 있던 회사도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 있다고 우리 둘이 저와 아내가 함께 고백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대구에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네, 죄송하지만 네, 그때는 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어요. 오히려 은혜가 지금 나를 나대게 했다는 고백보다 연단이 나를 지금 나대게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에 연단이 나를 대구로 보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쉬웠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이런 성경 구절 앞에서 의무적으로 아멘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이 성경 구절 앞에 나 혼자만 세워놓고 나 혼자만 있는 그곳에서는 아멘할 수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A절에서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심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으려면 이제 이어지는 B절, B-를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B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B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네, B의 의미는요 A에서 고백한 지금 내가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효력이 없지 않다, 은혜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신앙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진리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정도 아니면 신앙생활의 깊이 상관없이요 이것은 언제나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명제적으로서는 진리지만 내 삶에 내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진리로 고백되냐는 말이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이래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면 생각지도 못한 대구에 왔어야 되나요? 물론 그 시점이에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지 않게 내 인생이 풀리고 내가 원하지 않게 하나님이 날 자꾸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 느껴지는 그 시점에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내가 선뜻 아멘 못하는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효과적이다, 효력이 없지 않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말이죠. 이것은 성경에 담겨있는 진리이긴 하지만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도 진리로 작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 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B-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B와 B-는 관계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대요. 이 둘이 어떻게 같은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다 했을 때에는 내가 한 어떤 수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때 은혜 받았다 표현하지 않나요? 내가 시험 공부를 90%만 했어요. 그러면은 90점을 맞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점을 맞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100점을 맞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덜 수고하고 싶지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바르게 효력 있게 효과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이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참 갈리는 것 같아요. 2019년 12월 마지막 그 금요일 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덜 수고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이 주어졌을 때 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빨리 이걸 극복해 나가게, 이게 빨리 넘어가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덜 수고하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요셉이 있죠. 요셉의 삶은 종의 삶이었어요. 종의 삶에서도 한 번 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아주 깊은 감옥에 갇히는 삶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한, 더 많은 고난을 받은 요셉의 삶을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수고를 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덜 수고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덜 수고하는 게 은혜를 받은 거라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거짓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이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걸 이야기하면요, 뭐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수고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덜 수고하게 된다는 것이 참이라면 사도 바울은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나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미 많은 수고를 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는 뭐 오늘날에는 그 고통의 정도를 측정해서 해산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미 자신이 그렇게 수고를 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수고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은 바보죠. 사도 바울은 진짜 은혜를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덜 수고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연말이 되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많은 자리에서 빠져나올 것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그 이유를 물어보면 내가 은혜 받는 자리에 서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도 덜 수고하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을 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더 수고하는 자리에 가게 한다, 더 수고로운 자리에 가는 것이 은혜가
효과적으로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A-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A-를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했던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게 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장 10절을 시작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15장 10절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시죠? 그 수고는 내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 자리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고를 멈추고 은혜 받는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수고가 은혜가 하게 하는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수고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섬김으로 많이 고민하시죠? 여러 가지 봉사로 많이 고민하시죠? 수고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하시면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면서 뭐 어디서든 설교를 할 때 저는 흐름이 있는 설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수고하게 했다 이 고백은요, 조금 더 조직신학적인 어떤 교리적인 설명으로 하면 섭리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수고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수고하게 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섭리를 이해할 때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기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나를 잠시 그 계획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는 현실에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대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인생이 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는 그 제작자의 입장에서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내 생각과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히 뜨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고하는 이 자리가 내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수고하게 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우리의 수고가 더 이상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지파가 만든 그 부르의 명곡 그의 손 안에 있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